아침부터 산부인과 실습니다. 분만실이랑 중앙공급실에서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시색 그 제왕절개술 하는 것 봤고, 그리고 복강경으로 구멍을 3개 뚫어서 그 안에서 자궁근종이라고 해서 작은 종양, 양성종양 그거를 떼어내는 수술도 받고, 저 지난주에 방학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교생 실습 나갈 때 병원 실습을 못 나가니까 미리 병원 실습을 방학 3학년 2학기 방학에 나가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항상 저는 실습하고 나서 그 약간 느낀점? 본 거? 관찰한 거를 적거든요. 다이어리 아니 일기장에. 그래서 오늘도 적어보려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하네요. 복부가 이렇게 있으면 가로 횡으로 절개를 해요. 그래서 피부, 피하, 근육 이런 식으로 절개를 층마다 한 다음에 이제 자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궁도 절제하면 거기 안에 이제 양수 안에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기가 그 구멍 작은 구멍에 이제 흡입기라 해서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뚫어뽕?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거를 한 진짜 크기도 한 요만해요. 그래서 그거를 배 안에 집어넣어서 아기 머리를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압력을 줘가지고 뽑아내요. 태아는 골화 뼈골화가 좀 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성인보다 뼈가 좀 약하고 유연해서 머리만 빼면 되게 어깨가 되게 흐물흐물하게 나와요. 아이를 꺼내고 나서 그 태반이 나오면 태반도 빼고 자궁도 배 밖으로 빼내요. 그래서 이제 절제한 자궁을 수처한 다음에 봉합한 다음에 다시 배 안에 넣어요. 그러니까 자궁이 배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아, 그리고 실습 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자면, 물론 그 같이 일하는 실습지 선생님들께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해주는 과제 말고도 저는 제 팁은 그거예요. 그 병동의 주요 질환이랑 주요 약물들을 외우는 거, 정리해 놓는 거. 아침에 수강원서 선생님이 OT 해주시는데 아침 먹고 왔냐고 물으시는 거야. 그래서 왜지? 아침 먹고 왔으면 수술 봤을 때 토하려나? 약간 이 생각으로 물어보셨나 싶어서. 밥 먹었다니까. 그 학생들이 쓰러진대, 수술실. 왜? 밥안 먹고 오면. 실제로도 쓰러진 사람도 있어서, 막 머리 막 어디냐? 막 38바늘 꿰맸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열균되어 있는 깨끗한 곳이잖아. 근데 거기서 막 수술 때 막 쪽으로 넘어졌다 생각해보고. 그러면 진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아침에 꼭 먹고 오래. 아, 그래서 이거 내가 만든 교정. 이거 입에 낄 수 있어. 내 입에 이거 내 입에 맞춘 거야? 내 입에 맞춘 거야. 보이시나요? 만약에 막 인네이나 이런 거 한 애들은 그냥 평평하거든. 뭐 레진 뗀 애들. 나. 아, 너도 있어? 나 레진 좀 뗐어. 아, 그래? 어. 몰랐네. 좀 고루 있을걸? 나 그리고 양치 좀 제대로 그랬어. 양치해 맨날해. 입안이 촉촉해야지 이제 좋은 거잖아. 나 요새 입이 마르던데. 입이 마르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입을 이렇게 다물고 호흡을 하는 것도 그 이유야. 나 입 다물고 호흡해. 나 잘 그래서 잘 때 구호흡하는 애들 그것도 교정해 주잖아.
오늘은 2시부터 19시까지 심폐소생술 자격증 교육이랑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번 학기 성적을 확인했어요. 오늘 시험 보고 핸드폰을 봤는데 수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셨대요. 그래서 산부인과 관련된 산과와 관련된 질문 같은 거 하시는데 그게 질문에 대답을 잘 하느냐 그것도 실습 학생의 평가 항목 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병동과 다르게 EMR 환자 차트를 못 봐요. 보더라도 지금 지침서를 채울 수 있는 찾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난감해요. 그리고 방금 심폐소생술 시험을 봤잖아요. 네, 실기 시험을 먼저 보고 필기 시험을 나중에 본단 말이에요. 필기 시험을 제출하고 바로 이름 말하고 합격과 불합격의 여부를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이름이 불린 후에 불합격이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싶었어요. 이번 주부터는 병동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병동 실습은 보통 배드민킥, 침상 입퇴원 환자 침상 정리하는 거랑 의사 선생님께서 회진도 시는 거 따라가서 이제 배액관이나 봉합사 그 꿰매놓은 거 제거하는 거나 뭐 자궁 수축 정도를 초음파로 확인하는 것 그런 것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고요. 오늘은 10시 전에 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12시 전에는 잘 수 있게. 오늘 돈가스 맛있었어. 나는 이거 먹으면서 이게 세 방이 이렇게 있다가 그런 거 이게 세 방이에요. 어, 아기가 안 울어요. 예.